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내용은 From ImageNet to Image Classification, Contextualing Progress on Benchmarks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MIT에서 낸 논문이고 5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네. 관련 논문으로 최근에 좀 이런 유, 이, 지금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미지넷 그 데이터셋이 예전에는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 한계가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만든 모델로 더 이상 성능이 잘 많이 올라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넷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실 뭐 이전부터 얘기들은 계속 있었지만 최근에 좀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중에 조금 더 먼저 나온 논문을 리뷰를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여기 있는 논문은 구글에서 딥마인드랑 구글 브레인에서 낸 논문이고 이 논문은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는 논문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후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약간 다른 토픽이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비슷한 맥락이 있는 논문인데 아마 이호상님이 몇주 후에 발표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논문을 일단 선택한 이유는 뭐 이런 논문들이 자꾸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넷 지금 탑1 accuracy 기준으로 지금 소타가 90%가 안 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이게 이미지넷의 레이블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90%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지나가다. 그래서 좀 이쪽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런 뭐라고 하죠 레이블링을 잘 해야 된다 혹은 바이어스가 없도록 모델을 잘 학습해야 된다 이런 토픽들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특히 뭐 국내에서도 어떤 회사들은 면접 같은데 AI 면접 이런 걸 이미 도입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게 어떤 이 레이블링 관련된 그런 거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 테크니컬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굉장히 많은 실험과,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도 관련된 논문들을 한두 개 정도 더 리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은 이 논문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 근본적인 이제 목적을 좀 확실히 하고 가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이 실제 리얼 월드랑 얼마나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대표적인 우리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인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노테이션을 해준 거죠. 정답, 레이블링 작업을 사람들이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앰비겨스하고, 인코렉트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논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림인데 보면은 얘는 뭐 미사일이고 스테이지고 이렇게 보면은 다 맞는 레이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지넷의 실제 레이블은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비슷한 유이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유이어는 아니지만 스테이지랑 기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어떤 거를 더 메인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기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테리어만 뭐 수십 종이 돼요. 개는 수백 종이고. 그러면은 개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걸 정확하게 사람이 어노테이션 한다는 게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부터 한번 다시 이제 살펴보고 가는데, 이미지넷의 레이블은 워드넷이라고 하는 그 그래프 형태의 그래프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은 그
어떤 특정 워드넷의 단어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단어를 이제 쿼리를 날려서 거기서 이제 검색되는 이미지를 다 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를 날릴 때 그냥 그 단어만 하지 않고 그거에 페어런트 노드까지 같이 섞어서 쿼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언어로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워드넷 단어를 가지고 쿼리를 날려서 수집을 했으니 이 워드넷 단어가 레이블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레이블링 했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용어를 컨테인즈 태스크라고 하는데 여기 미케니컬 턱을 통해서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통해서 어노테이션 했는데 이때 어노테이터들은 뭐를 어떤 환경에서 하게 되냐면은 이 단어 워드넷의 그 레이블이라고 하는 포텐셜 레이블이 되겠죠. 아직 정확한 레이블은 아니고 그 레이블에 대한 디스크립션과 그게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단어인지 위키피디아 페이지 링크를 같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캔디데이트 이미지들이 쭉 있는 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기타다라고 하면은 그 기타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다 고르는 거예요. 우리 뭐 어디 회원 가입 같은 거 하면은 로봇이 아닙니다 해서 그거 하는 거랑 비슷하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그려져 있는 해당되는 이미지를 다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000개의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했을 때그 1000개 클래스를 다 보고 아, 이 이미지가 1000개 중에 여기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1000개 클래스를 다 보고 한다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사실 비슷비슷한 클래스들도 있기 때문에 어노테이터들은 그냥 이미 클래시 어느 정도 이미 포텐셜 레이블이 달려 있는 걸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냥 현재 딱 프로포즈된 레이블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하면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어노테이터들은 다른 레이블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멀티플 오브젝트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도 보면은 뭐가 있을까? 여기 이런 거 보면은 여기 in 레이블이라는 게 이미지 넷 레이블이라서 in 레이블이 돼 있는 거고요. 레이블은 캡이지만 여기 뭐 카휠도 있고 팰리스도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은 뭐 이미지 넷 레이블은 토이샵인데 사실은 이제 테디라는 레이블도 이미지 넷 레이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오브젝트가 있거나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하더라도 또 유사한 레이블을 갖는 애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클래스가 뭐가 있는지 어노테이터들은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했고 그래서 더 좋은 클래스가 있는지를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노테이터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테리어가 24종이 있는데 이 24종 중에 아까 그개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테리어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레이블이 달려 있고 어쩌고 저쩌고 테리어라고 돼 있는데 딱 봤을 때 테리어 종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가능한 레이블을 다 보여주고 그 중에서 사람이 고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000개 레이블 다 보여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1000개가 인피저블 할 테니 스몰 셋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어쨌든 스몰 셋을 만들어서 일단 해당되는 거 전부 다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골라진 애들 만 가지고 또그 중에 뭐가 제일 메인인지를 골라라 하는 거를 2단계에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앞에 두개 제가 써놓은 거는 그냥 해당되면은 다 마킹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에서도 그거를 한번더 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이제 메인이 뭔지를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험할 때는 밸리데이션 셋 중에서 만장의 이미지만 가져와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만장의 이미지라는 건 클래스가 1000개니까 10개씩 랜덤하게 클래스마다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캔디데이트 몇개 이제 스몰 셋 오브 레이블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그냥 굉장히 단순해요. 10개 우리가 이미 유명한 CNN들이 10개 모델을 선택해서 그 모델들의 탑 5에 들어가는 레이블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걸 다 모으면은 뭐 10개 또 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당되는 건다 고르게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어떤 인터페이스인지 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단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고, 똑같이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제공이 되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여기서 전부 다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블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포함한 이렇게 이미지 여러 개 보여주고, 이 이미지를 그 10개의 유명한 CNN 모델에 넣었을 때, 탑5 안에 들어갔던 레이블들을 싹다 모으면은, 얘 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 다른 걸 계속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얘는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을 몇 개를 추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려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똑같이 한번더 해요. 추려진 레이블 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거를 골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한테 해서 그거를 다 종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한번더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도 레이블이 여러 개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레이블이 하나 보이고, 거기 이미지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레이블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다 고르라고 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지가 한개 보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레이블이 여러 개 보일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얘가 이 이미지가 어떤 레이블에 해당되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하면 되고, 그 중에서 또 메인은 어떤 건지 따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저자들은 이걸 통해서 메인 오브젝트가 뭔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만약에 탑1이 뭔지를 이걸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여러 개를 체크를 하면은, 이 안에 물체가 여러 개 있다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안에 물체가 몇개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게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이제 이 문장을 설명 안 드렸는데, 아까처럼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레이블이 뭐 어쩌고저쩌고 테리어, 또뭐 어쩌고저쩌고 테리어, 이렇게 테리어가 두 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두개 중에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그두 개가 다 나는 헷갈린다고 해서 두 개를 다 고르면 안 되고,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하나의 레이블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인터페이스인데, 예를 들면 이게 자동차면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여기 카랑 트럭이 사실 이 자동차에 대한 비슷한 클래스, 비슷한 레벨에 있는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랑 트럭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되고, 하지만 카 휠은 이 자동차랑 또 별개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다 골라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지에서 메인 오브젝트가 뭔지는 반드시 한 개만 골라야 되고, 이렇게 이그잼플을 보여주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르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돼요.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더니, 이미지넷의 그 1000개의 이미지 중에 5분의 1 이상이 두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 오브젝트를 갖는 이미지의 경우에, 우리가 이미 유명한 모델들에 넣어봐도 얘네들의 accuracy가 굉장히, 이 이미지만 따로 accuracy를 구해보면은, 그 멀티 오브젝트인 이미지들만 따로 모아서 accuracy 계산해보면은, 전체 accuracy에서 10% 이상 드롭되는 거를, 네,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같이 보이는 애들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자동차랑 카랑 칼 휠은 거의 항상 같이 다니는 앤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네트워크 성능이 이런 경우에 잘못 맞춰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멀티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 맞추면 다 맞다고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거고요. 오브젝트 개수가 하나인 거가 이만큼이고, 나머지 2, 3, 4, 5, 뭐, 이상 되는 게이 정도 비율인데, 이걸 합치면 이제 20%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같이 등장하는 거, 보면 에어라이너랑 윙,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건 거의 100% 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날개는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밑에도 이제 멀티 오브젝트가 있는 이그잼플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오브젝트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에큐러시가 드랍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는 파란색 이만큼이 이제 그 accuracy인데, 요게 그래프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X축이 항상 accuracy on full test set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파란색, 요 까만색 점선은
Y는 X 직선이에요. 보면 얘가 지금 스케일을 좀더 넓게, 이제 간격을 더 넓게 펼쳐놔서 이게 좀 누워 보이지만, 네. 여기 60%일 때 60%를 딱 지나고, 70%일 때 70% 지나도록, 네. 이게 X축이 풀 테스트 셋이고, Y축은 이제 각각 경우에 대해서 accuracy를 계산한 건데, 요 점선, 까만 점선이 풀 테스트 셋이고, 올 이미지 한 것도 당연히 거의 똑같게 나오겠죠. 요 위에 이제 오렌지색은 오브젝트가 한 개만 있는 이미지들만 따로 떼서 했더니 정확도가 좀더 올라간다는 거고, 이제 두개 이상 된 애들, 두 개인 애들은 초록색이고, 세개 이상 되면 이제 더 accuracy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를 여기 초록색 부분은 멀티레이블 accuracy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맞추면은 맞는 걸로 해줬을 때, 그렇게 했더니 파란색 그래프 싱글 오브젝트가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정확도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건 이제 같이 등장하는, 예를 들면 랩탑이랑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많이 등장하는데, 혹은 뭐 여기 마우스랑 키보드 이런 것들이 같이 많이 등장하겠죠. 이런 것들이 accuracy가 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대가 4개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 accuracy m in이라고 돼 있는 게 이미지 된 레이블에 대한 accuracy예요. 그리고 5라고 하는 거는 다른 레이블. 예를 들면 지금 랩탑에 대한 accuracy가 이거고, 노트북에 대한 accuracy가 얘인 거죠. 그리고 여기 하늘색, 좀 연한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SF라고 하는 게 셀렉션 프리퀀시라고 해서, 아까 첫 번째 스텝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 이미지를 보고, 아, 랩탑에 해당되는 거다 고르세요라고 해서 쭉 고를 때, 그때 골라진 그 비율을 이제, 네,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때는 여러 개다 골라질 수 있으니까 레이블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좀 약간 의아한 거는, 여전히 이렇게 멀티 오브젝트인 경우에도 이 이미지 넷 레이블을 굉장히 모델이 잘 맞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메인 오브젝트가 딱 눈에 들어오게, 누가 봐도 이거는 주변에 다른 물체들도 있지만 센터에 딱 되게 큰 물체가 예를 들어서 있어서 이 사진은 누가 봐도 이게 메인이야 라는 게 있다면, 멀티 오브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맞추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중인데, 실제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우리 뉴럴넷은 굉장히 잘 맞추는 애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1 정도가 이미지넷 레이블이랑 사람들이 이게 메인이, 두 번째 스텝에서 이게 메인 레이블이야 했던 거랑 이미지넷 레이블이랑 비교해봤더니 3분의 1 정도가 안 맞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네. 그 메인 오브젝트라고 선택, 이미지넷 레이블이, 이미지넷에 있는 레이블이, 예를 들어 이거, 네, 이거 가지고 해볼까. 이게 우든 스푼이 메인이에요. 이게 이미지넷 레이블은 우든 스푼이에요. 이 나무 숟가락인데, 이 우든 스푼이 메인이다, 사람도 우든 스푼이 메인이에요 라고 얘기한 경우는, 이제 여기 모두가 다 얘기했다면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넷 레이블을 메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미지넷 레이블이 메인이 아니라 다른 애가 메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비율이 꽤 되더라. 여기 보면은 2156개 중에 6500, 650장이 그렇더라.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사람이랑 이미지넷이랑 다르게 판단한 거, 제가 요첫 장에 이 그림을 넣었었는데, 이미지넷 레이블은 이게 바나나래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오렌지가 더 센터에 있어서 오렌지가 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뭐 이런 것도 지금 이미지넷 레이블은 탁구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은 업라이트 피아노를 메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약간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
입장 승인을 빨리빨리 못 받네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휴먼 레이블이랑 디스 어그리먼트 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봤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이 투구? 이 뭐라고 하죠? 헬멧 같은 거, 요 위에 뿔 달린 이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이미지넷의 레이블의 메인 레이블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인 레이블은 밀리터리 유니폼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모델들은 이걸 굉장히 잘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 피크 하우 뭐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얘가 나오면은 에큐러시가 이 정도, 이 클래스에 대한 에큐러시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시키면은 굉장히 못하고. 그리고 요 옆에 두 개는 네, 이 레이블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이 있다면 첫 번째 스텝은 그냥 맞으면 다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첫 번째 스텝에서 이걸 고른 비율이고 첫 번째 스텝에서 밀리터리 유니폼을 고른 비율. 당연히 두개다 중복해서 고를 수 있으니까 얘는 한80% 정도 사람들이 고른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아까랑 똑같이 이 까만색 점선이 풀 테스트 애큐러시고 이 파란색은 이제 메인 오브젝트에 없는 애들, 사람이 생각했을 때 메인 오브젝트랑 이미지넷이랑 다른 애들에 대한 애큐러시 보면은 이제 이쪽에 가면 요즘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은 85% 이상 되니까 이쯤에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 이제 점선들은 뭐냐면은 점선들은 그냥 여기 지금 이거 두 개라면은 그냥 두개 중에 하나 찍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하나 골랐을 때가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잘하는 거죠. 이 헷갈리면은 사실 랜덤하게 그냥 하나 고르는 거랑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모델들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잠시만요. 앞에서, 여기 아마 지금 50% 미만인 것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높았던 거두개 정도 더해서 한것 같아요. 개수를 보면은. 275개라는 거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크 태스크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이 레이블 밸리데이션을 해요.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미지넷 어노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딱 만났을 때 이미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이게 맞냐 틀리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거면은 그냥 맞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멀티 오브젝트 아닌 경우에도 보니까 싱글 오브젝트에도 사람들이 되게 많은 클래스를 고르더라. 막 10개 정도까지도 자주 고르더라. 그냥 물체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첫 번째 스텝 방법으로 해보면은 10개까지도 고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이 레이블에 해당되는 거다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어노테이션이 될수 없다.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두 번째 방법처럼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메인 오브젝트가 뭔지를 고르는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첫 번째 스텝에서 아까 셀렉션 프리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레이블에 해당되는 이미지 다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그 어떤 특정 이미지가 그러면은 여러 개의 레이블에 대해서 골라졌을 건데 그게 이제 이미지넷 레이블. 이미지넷 레이블도 레이블 몇개 골라졌겠죠. 그 셀렉션 프리퀀시가 있을 텐데 그 셀렉션 프리퀀시의 절반 이상 되는 거를 다 모으면은 뭐 이렇게 되고 75% 이상 그 다음에 이미지넷 레이블보다 더 이제 네 셀렉션 프리퀀시가 높은 거.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레이블에는 이 이미지넷 레이블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미지넷 레이블 가능성이 높겠죠. 이 나머지 애들이 이제 그 비율로 보면은 이거보다 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만 놓고 보면 여기 나머지 2부터 10, 뭐 10까지 보면은 70% 이상 이미지가 네. 이 이미지넷의 절반 정도는 선택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가 한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레이블 개수를 이렇게 많이 선택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여기 이제 그래프가 약간 의아하게 느낄 수 있는데 오브젝트인 이미지가 왜 소수점이 여기 보면은 당연히 동그라미 크기가 그 개수를 얼마나 빈도를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레이블링 몇개 있다고 했는지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 이제 소수점이 나오는 거는
이 이미지 안에 물체가 몇개 있다라는 걸 어떻게 파악했냐라고 하면은 아까 그두 번째 스텝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캔디데이트 레이블을 몇개 보여주죠. 그 중에 이제 멀티 셀렉을 할수 있잖아요. 거기서 두 개를 고르면 이미지가 두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소수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두 개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라고 했으면은 두명 평균 내면 1.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체가 몇개 있는 거랑 크게 상관없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레이블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렇게 레이블이 많을 때그 중에 메인을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메인도 이거 고른 사람 있고 저거 똑같은 이미지에서 A라는 게 메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B가 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메인도 두 개가 되는 건데 그렇게 고르라고 하면은 이제 개수가 요선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 다 존재하는 거 보면은 네, 그렇게 고르라고 하면 개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고르지 않고 몇 개만 고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같이 써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여전히 잘하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뭘로 골라야 되지?라고 되게 혼동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은 여전히 잘하는 게 있고 하지만 어떤 특정 페어들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도 굉장히 푸어 애큐러시를 보여주는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더 애큐러시를 올리려면은 결국에는 이미지는 테스트 셋에서 오버피팅 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헷갈리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 리플이랑 이렇게 어설트 리플 이런 것들이 있고 심지어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는 레이블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콤마 된 것까지 합쳐서 이게 하나인데 네, 얘랑 얘랑.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어노테이션 하라고 했을 때 랩탑 컴퓨터랑 노트북 컴퓨터랑 똑같은 위키피디아 링크를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비슷비슷한지만 사람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모델이 우리 여기 지금 이피션트는 B7인데 B7이 한74% 정도 구별을 해내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건 40%대로 잘 못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거 랩탑이랑 노트북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보면은 여기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도 클래스에 미사일이라는 게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도 뭐 워터 바틀 그다음에 워터 적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들이 잘 못하는 애들도 이거는 이미지넷이 갖는 레이블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평가를 휴먼 인더 루브로 평가를 합니다. 모델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모델이 어떤 프레딕션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한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 컨테인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래서 해당되는 레이블을 다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레이블을 고르게 해서 그 메인 레이블을 가지고 에큐러시를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이 이미지 내 레이블이 정답이 아니고 네. 사람이 봤을 때그 메인이라고 한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 파란색 라인이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셀렉션 프리퀀시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린 건데 얘가 이미지 내 레이블에 대한 셀렉션 프리퀀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지 내 레이블을 사람들이 얼마나 골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 고를 수 있는 그첫 번째 스텝에서 얼마나 골랐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 점선은 당연히 그냥 y는 x 직선이고요. 요 선은 뭐냐면은 요 선은 그 모델에서 탑 1으로 내 모델이 탑 1이 이게 제일 정확한 레이블이라고 딱 뱉어줬을 때 프레딕션 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골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레이블을 당연히 에큐러시가 낮으면은 제대로 잘 못할 거니까 모델이 탑 1으로 뽑아준 게 부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잘안 골랐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큐러시가 올라갈수록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여기 가서 거의 맞나요? 그러니까 이미지넷이랑 이 네트워크가 뱉어준 거랑 거의 비슷하게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셀렉션 프리퀀시 기준으로 한 거고, 얘는 메인 레이블. 아, 이게 진짜 제일 메인이야 라고 선택한 거. 모델이 탑 1으로 뽑아준 게 메인이야 라고 선택한 비율을 따지는 건데, 이거는 이미지넷을 메인으로 생각한, 이미지넷 레이블이 메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선택한 비율을 나타낸 거고, 여기 거의 비슷하게 만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델이 내준 레이블이 설령 이미지넷 레이블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넷 정답이랑 거의 비슷한 레벨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모델이 프리딕션 잘못한 이그잼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셀렉을 했고, 그러니까 이미지넷 정답이랑은 다른 거예요. 모델이 탑 1입니다라고,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라고 프리딕션 한 거를 이미지넷 정답이랑 비교해봤더니 틀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선택한 비율, 그걸 나타낸 건데, 알렉스넷은 좀 성능이 떨어지니까 빼고 보면은 거의 이제 선택 적게 한 애들이 적은 거죠. 특히 이피션트넷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이 이미지넷 레이블이랑 거의 비슷한 이제 수준이 됐다. 그래서 어노테이터들이 구분을 못 한다. 이게 그냥 틀린 정답, 이미지넷이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했을 때 다른 답을 내놔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 맞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거일 수도 있어. 사람이 맞게 생각하는 정도의 레벨까지 왔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서는 이 모델 성능을 더 높이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줄이 그런 얘기고요. 더 이상은 이제 크라우드 소싱 같은 논 엑스퍼트가 아닌 일반인들이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 가지고는 모델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마지막 쪽에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도 좀더 이제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레지넷 50의 컴퓨전 매트릭스랑, 클래스가 1000개라서 1000x1000은 너무 보기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슈퍼 클래스로 좀 11개 정도로 나눠서 그거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비교를 해봤어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좀 틀리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 뭐에 기인한 거냐라고 해서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더니, 이 레이블들 사이에 그 슈퍼 클래스들 사이에 주로 같이 나타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헷갈리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이런 형태가 얘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해석하기로는 이렇게 좀 컴퓨터 매트릭스에 좀 틀리는 부분이 나오는 것들이 멀티 오브젝트나 그런 것들을 기인한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 이게 사실은 결론이라서 조금 허무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정리를 서머리 및 컨클루전 해보면은, 이미지넷 데이터에 멀티플 밸리드 레이블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앰비규어스한 클래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탑원 에큐러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는 정확한 언더에스티메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두개 이상 클래스가 있을 때그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두 개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맞추면 맞다고 해줘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미지넷이 무조건 정답이야, 다른 건 틀렸어라고 하면은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니까 그건 정확한 판단 기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휴먼 어노테이터를 동원해서 휴먼 인더 룹으로 어떤 이 모델을 판단을 해봤더니, 포지티브한 사이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하면은, 모델이 더 정확한 모델일수록, 네, 이미지넷의 더 정확한 모델일수록 사람이랑도 그 에러가 굉장히 얼라인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미지넷 가지고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애들은 사람한테도, 사람이 생각할 때도, 아, 이게 되게 맞는 답을 많이 내놓는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쉽게 이거를 모델을 더 향상시키기 힘든 단계에 온게 아니냐, 이게 이제 더 향상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모델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셋에 오버피팅 하는 건지, 이제 그냥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에 온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그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